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원경 입시예감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입시예감품은 200문에 2000가지 답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개씩 10개씩 묶으면 답도 이제 20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176번 부처님의 업. 아, 대단하죠. 부처님의 업. 부처님의 업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보고 이야기로 하고 해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슴이 떨립니다. 그 가운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함에 얽힌 이에게 벗어나는 법을 설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의심을 여의게 하는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후회함에 얽힌 이에게 벗어나는 법을 설하는 것이 부처님의 업이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도, 젊고 건강하고, 총명할 때, 정말 시간을, 보다 더, 값지게 쓰질 못하고, 헛되게 보낸 그런 그 시간들을 늘 후회를 합니다. 참 아까운 시간을 허망하게 보냈다. 그때 내가 지금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법을 설하는 것이 부처님의 업이다.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 아무리 뭐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다시 되뇌이고 할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지나간 시간은 1분 1초도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또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야죠. 늘 이제 불교에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또 미래에 대해서 허망한 생각하지 마라.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를 가볍게 보내는 것,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거 제대로 깨닫게 해주면은요, 그거 바로 부처님의 업이죠. 의심을 여의게 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만약 어떤 중생이 아끼는 마음과 내지 나쁜 꾀의 마음과 이성의 마음과 손해하는 마음과 의혹하는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를 위해서 열의 여러 가지 상호로 장엄한 몸을 나타내미 부처님의 업이니 과거의 성근을 자라게 하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내용이 긴데요. 만약 어떤 중생이 아끼는 마음, 그리고 나쁜 꾀의 마음, 이성, 성문이나 영각 같은 그 소승의 마음과 손해하는 마음과 의혹하는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를 위해서 열의 여러 가지 상호로 장엄한 몸을 나타내미 부처님의 업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열 가지 이름으로서 부처님의 덕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30 이상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상호로서 부처님의 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역시 부처님의 업에 의해서, 불업에 의해서 생긴 10호요, 또30 이상이고 80종호입니다.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그런 아끼는 마음이라든지 나쁜 꾀, 그다음에 또 소성을 좋아하는 마음, 그다음에 손해하는 마음, 유혹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게 해주는 거. 그러면 저절로 이제 과거의 성근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려울 때 법을 널리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는 다란 이의 지혜와 신통한 지혜를 얻게 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두루 이익게 함이 부처님의 업이니 훌륭한 지혜가 청정한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른 법을 만나기 어려울 때 법을 널리 설하여 지금 참 법이 뭐 얼마나 널리 또 갖가지 가르침들이 세상에 난무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른 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법. 바른 법은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바른 법을 널리 설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는 다란이의 지혜와 신통한 지혜를 얻게 하여. 바른 법을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다란이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신통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중생을 두루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할 일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평생을 통해서 그런 그 당신의 깨달음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같이 깨닫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부처님이 평생 하신 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훌륭한 지혜가 청정해지는 연구다. 그렇습니다. 뭐 이보다 더 필요하고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성물하십시오.